뉴스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8,162명, 사망자 75명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구를 비롯해서 경북 일부 지역에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됐죠. 네, 사고나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 때문에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별 재난 지역 선포로 그동안 지자체가 책임졌던 복구비 지원금 이걸 국가가 함께 부담하게 됐고요. 방역과 예방조치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주민들에게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택배기사가 새벽 배송에 투입이 됐다가 숨졌습니다. 동료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늘어난 주문 물량이 배송 노동자들에게 과도하게 몰리면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루 300개 안팎은 명절 같은 특수한 국면에나 소화하는 물량인데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회사가 그 물량을 계속 밀어넣었다 이렇게 말했고요. 사측은 고용을 평소보다 3배 늘려서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누군가 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마스크를 사갔다. 어떨 것 같습니까? 요즘에 마스크 사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말이죠. 기다림 끝에 이제 사려고 갔는데 내 주민등록번호로 누가 먼저 사갔다. 중복 구매를 확인하는 이번 이 시스템만으로는 단순한 입력 실수인지 의도적 명의 도용인지 가려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이 청정한 공기 상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기 건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대기 건조에 대한 대비해 주셔야겠고 또 오늘 전체적으로는 작은 불씨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하늘 표정 전국이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아침까지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아침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에는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 눈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 있어서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옷차림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 영하권에 머물면서 춥겠고요. 한낮 기온 역시도 7도에서 13도로 평년보다 낮아서 쌀쌀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또 여전히 낮과 밤의 기온차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